이들 같으면 옛날에 시집 왔으면 도망 다 갔어. 그치. 너 영원히 도망 안 갔어. 아! 도망 갈라도 내가 잡았지! 내가 잡았지. 아 진짜로요? 아 장난아빠 선글라스 끼고 멋지게 등장하네? 어? 멋있어. 어이 청주 스타. 야, 잘 채워놨어? 먹을 거, 먹을 거 좀 싹 채워야지. 제가 작은 아버님 맛있는 거 사러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오늘은 근데 바깥 하네. 아 오늘 바깥 해. 그럼 됐대. 자 오늘은 송어랑 상어. 야 그런데 이 뭐 그런 일에 그거 뭐 이제 떼알을 갖다 놓고 먹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 이건 뭐요? 어, 이게 상어. 상어가 또 어, 상어고, 아. 송어고. 그 오늘 뭔 잔치를 지냈구만. 잔치를. 네가 언제 해가지고 이제 저 아, 그래? 잔치 지내. 내가 직접 가서 사온 거야 작은 아버님. 그래요? 그럼 자주 와라. 잔치 자주 와라. 아가 그 전보다는 조금 낮은 것들 조금 적었어. 이제 그 맥락하다가 조금 밀어왔네 이제. 아유 이 먹으려면 앉아 지들 앉아 있는데 의자가 뻗어져 갖고 자꾸 눈 잡아져서 이러는 거 봐. 아 짬은 안 지지. 아유. 그렇네. 이게 송어. 이게 송어. 맞지? 요거는 향어. 이게 향어요? 예. 뭐 작은 아빠 드셔보셨다는데. 뭐. 아유 먹어보긴 뭐 봤지. 근데 이게 뭐처럼 가끔 가다 먹으니까 너. 어떤 게 알지도 못하겠대 야. 이거 뭐 그냥 술을 먹어도 깡소주만 먹었더니 이거 뭐 뭐처럼 몸보신하는데 이거 배들하고 이 천둥 안 치는지 모르겠다 야. 천도 중에 일하는데 이거 작은 아빠 보니까 아빠가 되게 조용한 것 같다. 갑자기 큰아버님 같은 느낌. 어 형님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봤네. 사서 잘 비비는 거니까 우리는 허이제들 많이 먹어봤어. 숟갈 넣으면 맛이 틀리길래 숟갓을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숟갓 넣지 말고 맛있네. 맛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저녁도 먹지 말 것 같아. 잠시만요 이거 많이 먹으려면 소주 한 잔 줘야지. 아니 잠깐만 이 사람들이 구독자분들이 작은 아빠를 엄청 기다리더라고. 아이 감사하지. 그 사람들이 나를 이제 처음 봐서 그런데 자주 만나면 술자리도 하고 이러면 좋지. 편하게 재밌게 살지. 왜냐면 받아. 건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고맙습니다. 좋고 건강하시오. 아이고 술 맛 끝내주네. 와이샷 와이샷이 이거 한 병을 먹어야 와이샷이고 요거는 그냥 입 축입. 야 그냥 우리들은 그러기 다 똑같잖아. 네. 근데 저 형수는 어째 많이 먹는가 보다. 양푼을 갖다 놨거든. 양푼.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딴 걸 반지를 하나를 뚫고 다 먹더라고. 그렇지. 어? 그래 먹어. 지금 먹는 거 보니까 닭 한 마리 다 먹겠어. 엄마, 작은 아빠 계속 공격하는데 엄마가 한마디 해줘. 작은 아빠 한 마지막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부었지. 얼굴 뭐해 아주. 정수는 유튜브 하면서 살쪘어. 왠지하면 딱다리를 하도 먹고 이래서 살쪘어. 아 맛있다. 많이 먹어. 니를 딱 보니까 민을 보니까 오늘 딱 보니까 너 자녀보니까 날씨가 좋고 이래. 전부는 흐려하고 잘 안 보였어 얼굴이가. 그때 낮이었는데요 아침부터? 아 근데 잘 안 보였어 이제 날이 흐려서.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얼굴이가 좋네. 얼굴이 좋아. 얼굴이가 얼굴이가 좋지. 그리고 딱 웃는 모습이 네. 너 아 대박 날려며. 오 그래요? 딱 보니까 아주 웃는 소리 어 아니 이러고 그 요즘 아가씨도 이러는데 너는 어허허 이래. 이거 욕 아니에요? 아니요 대박 날려며 딱 보니까 대박은 날놈이래. 너 딱 보니까 어때 제가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어 잘했어. 잘했는데 잘해. 내가 보니까 너 전번에는 너무 맹랑해갖고 내가 너무 맹랑해. 그러니까 아무 그것도 없고 남을 자꾸 시게 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애 먹었어. 너는 시골에 대해서 아주 모르지? 이제 알아. 이제 알아가지? 네. 저 조카한테 얘기하려고 봤어. 네? 뭐? 시골로 너를 버리라고. 네? 응. 저만요? 응. 왜요? 나는 시골에서 타닥해 갖고 올라갔네요. 근데 시골에 있으면 정을 다 알아. 가족들이 정도 많고 이게 분화가 좋아. 근데 시내 사는 사람들은 앞뒤집에 살아도 니 나요. 어 뭐, 맞아요 그건 맞아요. 맹랑한 사람들이요. 맹랑한 저
아니에요, 작은 아버님. 나 처음에 니 딱 봤을 때 맹랑한 걸 딱 그를 느꼈어. 아, 아니에요. 니가 뭐 저번에 나갔잖아. 그 파도 나도 뽑으라 하잖아. 그걸 니가 와갖고 나한테 뽑으라고 그러니까 맹랑한지 그거는. 파가 어디 아니, 있는지 몰라서 그랬어, 그치? 아니, 모르면은. 아, 아버님. 어, 어디라고 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어, 나한테 그거 뽑으라 하던데요. 그럼 맹랑하지, 그거. 그만해요. 아, 저 있어. 아니, 아니, 형. 그 정은 좋은데. 내가 가방 지는 거 싫은 거예요, 형. 아니. 정은 좋은데 이건 아니지. 이건 왜 아니냐. 나도 저걸 좀. 아니, 알았어. 나도 이걸 먹고. 나도 이거 송어를 좀 먹어봐야 되는데. 먹고 또 먹어라. 이걸 잘 먹으라면 이 어떻게 동생은 좀 이것도 먹어 저것도 먹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아 형이 먹어갖고 맛이 없으니까 이거 주는 거 아닌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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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거 같은데 아 성훈이 조금 이따 먹어 형님이 오늘 딱 봤는데 형님 오늘 이러니까 옛날하고 머리도 틀리고 미는 그러니까 수다가 틀려졌어 뭐 어떻게 틀려졌어? 아 그리고 머리도 아주 살짝 싹 짧게 깎고 그전에 턱부로 했어 근데 이제는 저기 짧게 깎았잖아 그러니까요 싹 깔끔하게 하고 그래 며느리가 들어서긴 맞네 그래야만 형님 깔끔하네 아, 며느리가 있어야 되네 아 맞다 맛있어 이제 겨울이잖아 야 여기 저 좀 저래 송어만 먹었다고 또 씨. 그게 아니라 며느리는 뭐 송어만 먹는 거 같은데 그러니 값비싼 거 먹고 나는 거 시합은 뭐 이게 싼 거 원래 한우가 더 비싼 건데? 맞죠? 야, 아니요! 송어가 더 비싼 거예요! 그건 내가 더 알아! 아니 애 맡기겠다구만! 아니 맡긴 게 맡긴 게 내가 자기가 알아서 해주고 그럼 우리가 먹는 거야 술 먹고 누나 제가 운전하고 너 운전할 줄 알아? 술 먹었잖아 네! 안 먹어 그래요? 네 하긴 뭐 차가 가니까 네가 가는 게 아니고 차가 가니까 네가 가는 게 아니고 차가 가니까 그렇지 민우리가 그래도 내가 볼 때 복 받은 사람이야 대박 날 거라고 내 얘기했잖아 왜냐면 내가 내 조카에서 시집을 잘 왔다는 게 아니라 뭐 조카도 잘하는 건 잘해 내가 볼 때 잘하는데 못하면 혼나야지 나한테 근데 잘하는데 우리 집안은 있잖아 모여서 이런 걸 노는 걸 좋아해 어, 노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게 내가 흠이여 너무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나 이렇게 해도 남들한테 맨날 당해 왜 당해나 뭐 먹고 나갖고 이 새끼들이 귀한 갚으래 아 계산 안 하고? 계산 안 해 시계는 지들이 다 시계 놓고 그럼 그냥 한 잔 줘 싸발놈의 새끼가 누구여 나한테 내리고 그 맹랑한 놈 새끼들이지 어? 내가, 근데, 네. 그 술값 내가 내가 다 내는겨 그래 맹랑한 놈이여 그래. 삼촌. 예. 그 싸발놈의 새끼 누구요? 나한테 아, 그, 데리고 와, 씨. 그래, 형사한테 일러줘야지, 내가. 새끼가 누구야, 씨. 내가 강원도에서 살아보니까는 니들 같은 옛날에 시집 왔으면 도망 다 갔어. 그치. 도망 다 갔다니까. 아우, 저희 어머니 도망 안 갔어. 아 도망 갈라도 내가 잡았지. 내가 잡았지. 도망 갈라. 아 진짜로요? 아 진짜 이것도 도망 갈라도 내가 잡은 거요. 우리 형수뿐이 아니라 그 전에 완산도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구석에서 보스를 타려면 순번대로 타야 되겠나? 순번 하는 사람. 순번이 아니라 4 시간을 걸어 나와서 타야 돼. 그럼 네 걸어오겠어? 그 사는 게 낫지. 시골에 결혼한 사람들은 옛날에 도망을 갈려도 갈 수가 없는겨 찻길에 애기니까 다 맥힌겨 거기서 딱 끊어버리면 못가 근데 그 길에서 오던 노선에서 뭐라냐면 나 그때 당시에는 나이가 어리지만 좀 나쁜 짓을 좀 많이 했지 맹랑하게요? 맹랑하게 그렇지 좀 맹랑하게 나쁜 짓 그때는 내가 애들 좀 갖고 놀았지 어? 오 맹랑하셨네 그렇지 보스 딱 아씨 딱 이러면 딱 올라가 막 알아 보스 요금 안내행이 잘 안 받았어 난 이거 법에 걸리잖아 그렇지 근데 보스 안내 알아서 안 받아 잘 봐봐 이 잘아버지를 이 얼굴 태블릿을 딱 봐봐 이걸 해서 그런 게 아니여 그 마치 그 아가씨가 아, 그게. 내가 맘에 있었 거요. 맘에. 보석으로 안 만드네. 내가 잘생겼어. 니 지금 이걸 딱 벗어봐. 아, 내가 이거. 다 그 솥다리 좀 생겨요. 눈이 이어져 보고 있어. 아, 그 솥다리. 아, 진짜 야. 잘 보십시오. 내가 잘생겼습니다. 왜 너 작은 아빠한테 그래 자버리고 있겠어? 오늘 어떻게 나한테 야가 딱 찍혀버렸어? 그 파하나 때문에 인생을 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파하나 때문에. 아 미쳐버리겠네. 야, 그때 니하고 처음 얘기했던 거 변식에 내가 딱 갔어. 여기 딱 가보니까
애가 훌륭해. 아 집안도 괜찮고 다 좀 그래. 근데 우리 형님이 입문을 제일 놔두고만 그랬어. 우리 형님이 내 딱 올라가 그 올라가 딱 한데 아 형님이 근데 말 이게 좀 언어가 안 돼. 어, 왜냐면 시내 살았으면 이게 엄청나게 좋았을 텐데 언어가 안 돼서 이제 딱 올라가고 광나에서 딱 얘기한데 입문은 분체는 최고도만 내가 딱 그래. 그래 분체는 최고인데 요거 좀 딸리는구만. 전에 그랬어. 일단 오늘 맛있게 잘 먹었네. 아니, 더비비야 삼촌. 시방끼리 모여갖고 짜장면을 한 그릇 잘 먹고 재미있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얘기 이런 거 하는 게 명랑한 사람들이야. 장가를 좀 가야지 장가를. 아 종우가 그 나이랑 빨리 여기 다 얘기해. 그러니까 일단. 아 빨리 얘기해. 예, 32이고요. 아 열나네. 아네 빨리. 약간 핸섬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신 저희 도련님이고 32인데 천안 사세요? 근데 시아버지가 여기 이분이 괜찮으세요? 맹랑하면 절대 맹랑하신 분은 절대 안 돼요. 지원하시면 안 돼요. 맹랑하신 분은.